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이즈비 맛집과 함께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박병창 부장님 스페셜 데이입니다. 월요일 저녁, 이제는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떤 섹터들의 어떤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그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뭐 이벤트들 혹시 예정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네, 글로벌 이벤트에서는 사실은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그 미국은 지금 주택가격에 그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일 날 그 미국의 건축허가하고 주택 착공 건수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약간 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섹터에 매월 21일 날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그 수출입 동향이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이 뭐 더 많이 수출이 얼마큼 증가했고 감소했고 요구에 따라서 그 섹터의 종목들이 좀 따로 움직이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21일 날 발표됩니다. 수출입. 예, 그리고 네. 21일 날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혹시 코멘트가 좀 달라졌는지 이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22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근데 22 통화정책 회의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22 통화정책 회의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이 거의 그 FOMC 회의 앞두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22 통화정책 회의를. 아, 그래요. 아, FOMC 회의 미국의 FOMC 회의 전주에 보통 합니다. 이게 아, 항상. 거기 영향을 좀 줍니까? 예, 근데 먼저 하긴 하는데 FOMC 회의를 미국의 회의를 염두에 두면서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해요. 22에서. 아, 그러니까 미국의 FOMC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예. 거기가 어떻게 할지를 잘 예. 머리를 굴려서 예. 이렇게 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 거기에서 커멘트를 하면은 그걸 바톤 터치를 받아서 네. 미국에서 FRB에서 연준에 회의하면서 유럽은 어떻고 저렇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네. 이걸 보면은 다음 주 FOMC 회의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굉장히 사실은 다음 주가 피크예요. 어디 합니까? 다음 주에 뭐 애플이나 이런 데 다 다음 주 아닌가. 다음 주에 피크인데 이번 주에도 IBM,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버라이즌, 인텔 이거 다 이번 주에 하거든요. 이번 주에 인텔 실적 발표가 아마도 영향을 크게 줄 거라고 인텔이 저기 뭐 어디 인수한다면서요? 예, 그거 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파운드리. 아, 좀 이따 말씀 주십니다. 네. 인텔이 그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뭐 악재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완제품에 좀 악재이고 소부장에는 호재라고 판단을 그렇죠.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그 정도가 있고요. 네. 좀 전에 그 전무님, 박 전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실적을 보고서 갈 때 이제 그걸 퀀트 우리 하우스에서는 퀀트 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주거든요. 그 퀀트 동향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불리하지 않아요. 여러 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 네. 그렇게 보냐면요. 사실 12개월 포워드 MSCI 추정입니다. 포워드로 볼 때 선진국이 약 0.6%, 이머징마켓 0.1% 전월 대비 실적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이제 예측돼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컨센이 이제 글로벌입니다. 컨센이 상향되는 업종은 에너지 소재, 경기 소비재이고 하향 업종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수출 소비재. 이건 글로벌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을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요. 컨센이 상향된 국가가 있는데 이 상향된 국가가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인데 이 중에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컨센 상향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네. 다른 국가들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이머징 국가나 아니면 선진국보다는 그만큼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한국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향 국가는 뭐 홍콩 중국이라고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까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낮아지는 게 가장 큰 호재인데요. 그걸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바라면은 아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원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주가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요. 이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면 싸지는 거예요. 아, 실적이 PR 지금 게? 네,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진다는 이 가격은 게 주가가 싸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예. 예 그런 게 네. 싸진다. 얘들이 네. 기간 조정을 거쳐도 네. 실적이 올라가면서 얘들이 이렇게 밸류가 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레벨업 되는 거거든요. 네, 가장 네. 베스트가 그건데 우리나라 한국이 기업 실적의 증가 폭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MSCI에서 발표한 것에 봐서 한국이 이머징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멀티플이 11.2배로 보더라고요. 상당히 네. 낮은 겁니다, 사실. 11.2배. 11.2배예요. 네. 상당히 낮은 겁니다. 지금 지난 7월 8일 기준으로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21.7배입니다. 그렇죠. 네. 나스닥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31배입니다. 31배. 물론 우리하고 다르죠. 다르긴 한데. 근데 우리는 11배하고 21배, 31배하고는 엄청난 격차인 거죠,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게 11배, 21배라는 게 이제 그 회사가 예를 들면 11년 동안 이익 낸 거 합치면 그 회사 산다 이런 의미인 거죠? 본원적인, 이론적인 네네. 설명을 주신 겁니다. 네네네. PER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회사의 이익에, 이익 대비 몇 배수로 더, 몇 배수로 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지금 인정하느냐, 네. 가격을 인정하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전체 시장이니까 시장을 20배, 30배로 지금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 가격이요. 우리나라는 11배 정도.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거는 뭐 이것이 뭐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치가 어쩌다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굳이 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아, 물론 그렇게 보긴 하지만은 아, 우리 스스로 거기서 자꾸 극복하면서 극복하면서 이게 우리 스스로 레벨업이 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뭐 저도 증권사에 있으니까 증권사를 좀 폄하해도 되죠. 증권사에서 자료 나오는 거 다 보시면요. 우리나라 멀티플을 과거에 평균 멀티플이 11배에서 뭐 내려가면 몇 배, 올라가면 몇 배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는 12배, 13배 가면 고평가라 그래요. 거기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우리는 15배 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때 우리가 15배, 17배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예요? 언제냐면 네. 이게 그 잠시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에 많이 민감한 네.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우리 그 경기 민감 업종 한번 보세요. 산업재 소재 네. PR이 높습니까? 안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언제 높았냐면 작년에 70조 나올 때 순이 작년에 아 재작년 네. 2019년 70조 나오니까 작년에 주가가 올라올 때 네. 아니 순이익이 70조밖에 안 나오는데 네. 주가가 이제 뭐 지수가 2,400, 2,500 오면 PR이 17배다, 19배다 네. 막 이러면서 비싸다 했었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3,300 왔는데 왜 PER이 네. 낮아졌냐면 네. 이익이 올라서 올라온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의 혁신 기업이란 테크 기업이라든지 혁신 기업이 성장은 있거나 그 주식 시장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 시클리컬들이 좀 아무래도 비중이 그렇습니다. 높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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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도체도 어차피 네, 사이클 네, 타는 네.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PER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비해서는 좀 낮고 미국이 지금 방금은 S&P 500이 예. 21.7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ROE가 예. 21% 맞습니다. 나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ROE가 불과 몇 년 전만 2년 전만 하더라도 6% 예. 지금 8%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내 자본금에 대비해서 돈을 버는 게 예. 미국하고 우리랑 차이는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예. 비중보다도 예. 조금 아직까지는 그 고부가 가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고퍼에 사서 경기가 좋아지면 저퍼에 팔라고 네네. 하는데 네. 꼭 경기가 안 좋은 채바닥에서 보면 PER을 얘기하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경기가 네. 안 좋아서 이익이 바닥치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PER이 지금 네. 17배니까 네. 비싸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좀 잘못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네. 차례 그냥 저는 증권사의 좀 선배로서 우리 직원
이제 그런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리고 불리했던 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들의 자금도 탄탄한 자금이 옛날처럼 단타치고 나가고 이런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업들도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들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ROE가 올라가고 이제 높아지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도 우리나라 멀티플도 거기에 맞춰서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답답해서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이어가면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실적 컨센 상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종을 볼 때 에너지, 유통, 호텔, 레저를 좀 좋게 보고 그 다음에 하향은 유틸리티하고 조선 화학을 좀 아래쪽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쪽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와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뭐였냐면요. 섹터 및 종목 장세가 계속 유지될 건데 하반기에 네. 어떤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당분간 이번 주도 그렇고 네. 당분간 어디를 좀 봐야 되는지 이렇게 보면요. 일단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요. 델타 변이가 확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치료제는 네. 치료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모더나가 2년 전에 상장한 거 아세요? 2년 전에 밸류? 네. 모더나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상장한 지. 모더나가 처음에 상장을 할 때 밸류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 밸류냐라고 얘기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10조냐 아니면 뭐 20조는 너무 고평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 논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100조입니다. 모더나가 그렇죠. 네. 예, 시총이 100조이거든요. 아. 이게 이런 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화두가 된 이유는 지난주에 드디어 시가총이 이만큼 올라와서 아니, 그 모더나는 그럼 상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 터진 거예요? 얼마 있다 터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2년 됐으면 상장... 2년 전에 밸류의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아, 2년 전에 예, 밸류의 논란이 있었어요. 아, 2년 전 밸류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 상장 여부는 제가 명확하게 팩트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요. 네. 근데 밸류 논란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기억이 그게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100조를 넘으면서 왜 이슈가 다시 한번 됐냐면 S&P 500에 편입이 됐어요. 모더나가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네.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우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테마나 관련된 종목들이 더 부각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4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M&A 한다고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34조.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발표했던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시화가 점차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중국의 칭화윤희가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얘기 우리가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법정관리로 들어간 걸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망했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관리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또 하나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ASML, EUV 업체 있죠. 네. 이 업체에 중국의 장비 수출 제한해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중 패권 전쟁에서 패권 싸움에서 아주 강력하게 중국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제품 업체들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경쟁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들이 경쟁에 의해서 M&A를 하고 공장 증설하고 하면 할수록 그 뒤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는 신난 거죠. 라인 증설하고 그러면 네. 얘들은 계속해서 더 오히려 기회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백면이니까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 보니 네. 야,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와 휴대폰도 완제품 업체보다 뒤후방에 있는 소부장이 훨씬 셀 수밖에 없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IT나 2차 전지에 있는 소부장도 거의 대부분 코스닥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목장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종목장세가 이루어지면서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죠. 지금 2차전지는 뭐 개별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도 완성품 반도체보다 그 후방에 있는 부품 장비가 훨씬 세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이폰 13의 20% 증사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빠지나요? 오늘같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장에도 예를 들어서 LG노텍이나 이런 게 안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장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먹히는 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만 강해져도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출시 때까지는 그 예를 들어 여러 부품 회사들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그게 출시를 한다는 얘기는 부품 회사에서 부품을 먼저 조달받아서 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움직이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그러면 대박 이번 해에도 뭐 사상 최대 판매 기록 뭐 이런 뉴스 나올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이미 그 뉴스 나올 때면 조금 부품 회사는 이제 그 전에 좀 꺾이겠죠. 경험상으로 보면은 네. 네.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 전에 벌써 네. 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의 시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늘 보면요. 우라가미 운유의 주식시장의 4기에서도 그렇지만 늘 보면은 먼저 완제품이 나오는 그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나 부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럼 이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있는 장비 부품이 굉장히 여러분 강하잖아요.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뜹니다. 결국은 뜹니다. 얘들이 강해야 돼요. 얘들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굉장히 부품 회사들 먼저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더나는요 2018년 12월 그러니까 사실 상장한 지 이렇게 오래 안 된 회사가 그렇죠.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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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그래서 네. 상장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던 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쯤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참 이 회사는 뭐 코로나라는 건 이제 인류 전체에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또 모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회사를 엄청 키우게 된 그런 또 계기는 뭐 됐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 되면 네네 아유 그럼요. 전무님께 오히려 제가 패널인데 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아 질문 정말 아 좋습니다 분위기. 네, 같이 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네네네. 있는데요. 지난주서부터 주말 내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최대 화두가 18일 날 연금 기금 운영 위원회에서 이 뉴스 보셨죠?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운영에서 직접 투자에 그동안에 코스피 200만 했었는데 코스닥 150을 포함한다. 아, 코스닥 50을 50. 포함한다. 네. 그리고 위탁에서는 대형주에 코스피 100만 했는데 150까지 네. 확대한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MPS가 국민연금이죠. MPS KR 250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전에 200이었는데 50을 덧붙여서 250으로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좀 상위에 있는 코스닥의 바이오와 IT의 수혜가 된다. 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네.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얘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냐면요. 아 진짜 사는 거 꼴을 봐야지 진짜 사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비주얼 많았죠. 뭐 2017년도에도 예. 있었고요. 예, 예. 예.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실제로 사는 걸 내 눈으로 봐야지 아 사는구나 생각이 들지 이거 진짜로 살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말만 맨날 하니까. 예, 예. 저는 그래서 예.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이슈가 계속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요. 오늘 리스트가 돌아다녔습니다. 종목들이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리노공업, 고영, 메지온, SK머티리얼즈, 알테오즈, 솔브레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TSK, 뭐 이오테크니스, KMW, 국민연금이 살 거라는 IPS, 이런 이제 살 거다 이런 종목을 이런 거 돌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쭉 몇 가지만 쭉 불러드렸지만 이 종목들이 지금 포털 보면 다 있고요, 여러분. 네. 이 종목들은요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여태까지 꽤 오랫동안 월봉 주봉 월봉을 보면 지금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에요. 국민연금이 사는 게 이상할 게 하나 없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주식들도 사실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리스트에 들어간 종목이 코스닥에 있지만 정말 코스피에 있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탄탄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이런 주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한 번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의견을 좀 저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혹시 시간이 좀 오래돼서 아까 물어보셔서 까먹은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그 질문이 뭐였죠? 그 내용이 제가 국민연금이 예, 네, 예, 그렇죠. 예, 말씀 살 거냐 진짜? 네. 네. 예. 그러니까요. 그 아침에도 그 아침 출근길에서 예,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 2017년 하반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를 하는 지수. 네. 저희한테 국민연금이 이제 140조로 운영을 하면 지금 이제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70조. 외부한테 아웃소싱을 준 게 한 70조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네. 그 내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이제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나 코스피 200에 붙여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약간 패시브하게. 네. 그리고 외부로 나간 자금 중에는 이제 액티브로 나간 것도 있고 인덱스로 나간 패시브로 나간 자금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2017년 하반기에도 코스닥에 불을 질렀던 게 아, 이제 국민연금이 벤치마크 지수를 네. 예, 코스피 200이 아니라 네. 코스닥 종목 한 30, 40 종목이 짬뽕된 거죠. 네. KRX 무슨 네. 지수를 네. 개발할 거다. 네. 이런 얘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은 코스닥이 강했었어요. 네. 아, 워낙 네. 돈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2600을 찍기 전에 네. 2017년 하반기부터 이 코스닥 종목들이 난리를 쳤고요. 그러면서 또 은행에서 신탁에서 그런 상품을 팔았었죠. 네. 코스닥 레버리지 예. 네,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걸 갖다가 상품을 팔면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확 올랐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면요 별 아무 영향 없어요. 네. 아니,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예, 아니요. 그런 분위기 조성 때문에 2017년 하반기에 엄청난 코스닥 장이 연출이 됐었어요. 네. 됐지만 그런 지수 벤치마크 채용도 안 했을 뿐더러 KRX 300 지금 별로 유명무실 됐죠. 네, 뭐 그거 유명무실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허용을 해줬다고 해서 그러면 매니저가 이 그런 코스닥 비중을 확 늘릴 거냐?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국민연금 펀드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너네도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3년 평가해서 네. 코스피 벤치마크 지수를 일정 부분 언더하게 되면 네. 자금 회수. 네. 네. 그런 가이드라인 때문에 결국은 벤치마크 지수가 뭐냐가 중요해요. 네. 벤치마크 지수를 안 바꿔주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풀을 갖다가 코스닥 200, 300, 500 종목 다 살 수 있어라고 아무리 해줘봐야 예, 매니저는 안 합니다. 네. 코스피가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코스피를 이겨야 되고 지면 뺏기게 되고 네. 그러면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자금이 네. 나가면 이제 옷 벗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런 얘기에 네.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대신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틈새장에 대형주가 네. 쉬는 틈새장에 네. 하나의 약간 테마처럼 그렇게 이제 바람이 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문 뭐 뉴스들로 인해서 한참은 좀 분위기가 약간 좋게는 저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네. 저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처럼 궁금하고 정말 될까 하는데 직접 손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질문도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의견도 있지만 한번 답을 여쭤본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네. 입장에서는 뭐 제가 거기랑 통화한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제 추측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예, 대선이 있고 어차피 부동산 부분은 지금 많은 이제 정부에서 좀 욕을 듣는 입장이고 근데 지금 800만, 900만 거의 1000만 명 되는 이 주식 투자가들이 네. 내년 대선까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그리고 개인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코스닥이 시장이 안 좋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봐라라고 해서 그런 조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 영향은 안 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거기에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네, 네. 대신에 그 뭐 요 얘기보다는 아까 네. 우리 부장님이 쭉 얘기해 주셨던 우리 네. 반도체 소부장이나 네.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훌륭한 소부장 기업들이 과거 일본이 이제 80년도에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90년도 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64DRAM을 개발하고 1등으로 이제 올라서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한 이유가 반도체 그런 포토레지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장비는 일본에서 다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요즘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런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나 2차전지 기업을 보면. 일본 그런 강소기업처럼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 만들든 아니면 뭐 미국에서 만들든 우리의 그런 세계 탑티어적인 이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들이 계속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반도체에 납품하는 장비 소재 기업들이 네. 너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좀 휘둘리는 네네. 좀 이익 좀 나면 네네. CR 당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다면 네. 이제 팔아먹을 때가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 그런 반도체 벤더 업체들의 이 리레이팅이 네.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리레이팅을 좀 느끼시는 예, 거군요. 그런 거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자 오늘 우리 부장님이 방금, 원하시는 네.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뭐, 맞는 얘기입니까? 네. 역시 그 고수들의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총성 없는 전쟁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주 별 농담처럼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시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내공들이 지금 창과 방패로 부딪히고 있는 여러분 아마 못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혼자 이 말들의 전쟁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스페셜 예. 월요일로 한번 또 꾸며봤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거의 다 네. 전해주셨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 순서 한번 퇴근길 3프로TV 라이브로 진행을 해봤고요.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